JYJ란 이름이 너무 좋고요. 너무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행복하게 저희가 살수 있게 또 많이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,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보답할 그런 차례만 많이 남은 것 같은데, 네, 진짜 열심히 한번 진짜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감사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이 코멘트가 저희도 갑작스럽게 하는 거라서 뭐 준비된 말도 많이 없었고요. 근데 좀 준비되지 않을 때는 먼저 감정이 먼저 나오는 게 지금 준수 같은 현상이 정말 당연한 거 같아요. 아마 저희가 정말 속마음을 털어놔봐, 아까 뭐 그런 거 했었는데, 정말 속마음을 털어놔봐 하면 아마 네다섯 시간 정도로 잡아서 토크만 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해도 부족하겠죠. 근데 아까 뭐 유치원에도 말했지만 유치원에도 말했지만 참 행복해요. 저희가 사람인데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때 사람은 가장 답답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100%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나마 이제 저희의 그런 자유로운 표현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들 눈앞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, 이제는 저희가 좀더더 노력해서 좀그 힘에 입어서 저희가 더, 좀더 저희가 그 안에서 좀, 네. 아까 유천이 말대로 더 달려나가서, 네.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. 네, 그때까지 그냥 딴거 필요 없고요. 아까 랭킹 전 했죠?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믿고 지켜봐 주시면 해도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감사드렸고요. 2층에 있는 분들, 3층에 있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렸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JYJ였습니다. JYJ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